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71편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 시편 71편 18절. 71편 18절.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력이 약해지고 그 구절에서도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기도가 더 나은 거죠. 우리는 육신이 완전히 몸에 구속을 입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이 고장이 난다고, 차가 오래가면 고장이 나듯이 여러분이 눈도 나빠지고 귀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병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아무나 먹고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야 돼요. 건전하게 살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그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닥터 락만이 지금 92세 아직도 강대상에 서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기도를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왜 버리지 마소서 이랬어요.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세대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을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세대, 그 사람들 다음 세대, 여러분 자식 쓸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손자들 세대, 2대, 3대, 4대까지 여러분이 주님의 권능을 전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캠프 때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물어본다. 기도할 때. 왜? Why? 그 다음에 안 해주면 어떡할래? 그 두 가지 꼭 물어본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줘. 여기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 날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숨을 쉬게 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특히 은혜복음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다음 세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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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력이 없습니다. 전도지라도 하나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말할 저것도 없습니다. 그럼 책자를 주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갈 때까지 너를 내가 거기 두겠다. 네가 내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8절을 잘 여러분이 음미하시라고. 거기 가가지고 마음 수련해가지고 명상하지 말고 이거를 명상하고 이거를.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 온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강을 찾는 것, 또 힘이 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라이즈하고 암송하고 이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제가 생각하기에 닥터 라코만이 자기는 45 넘지 못할 걸로 생각해요. 제가 하도 악한 짓을 해서 그래서 40 넘으면 잘 넘는다. 그러나 45는 안 넘는다. 근데 두 배를 더 사십니다. 92세야 지금. 그 비결이 뭐겠어요? 두 가지. 하나의 말씀을 내 입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비결이요. 여러분도 그러시라. 오래 살면 자시고 힘이 있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둬야 되냐 할 때 내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셨죠? 19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니 주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나이다. 오 하나님은 누가 주와 같으니까 아무도 없죠. 노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보다도 누가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노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주의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사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그냥 멸망하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 그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되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높이 올라가셨어요. 심히 높이 올라갔어요. 주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세상은 우주만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위대한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 하나만 만들었다. 과학자들이 암만 만들어 사람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몸에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사람에 대한 건데 없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해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비교한 주님과 어떻게 비교해요? 무식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과 자기의 거룩함을 비교해야 되는 대부분이 자기 부류의 인간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 구원 받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종교 생활하는 줄 알고 교회 나가는 줄 알고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내가 나쁜 짓 해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저 목사보다 낫지 저 장로보다 낫지 저 권사보다 낫지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와 비교를 해야지 하나님과 그 거룩함에 대해서 비교할 때 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 하얀 맥주에다가 조금만 다시 있어도 아주 보기 흉하죠. 제가 그 텔레폰을 사가지고 거기다 똑같은 하얀 커버를 해서 내 거는 안 하고 우리 집사람 거에다 까만 점을 찍었더니 영화가 와서 보더니 아니 텔레폰에 까만 점이 이게 왜 그랬냐. 그래서 아빠가 그랬다고, 아빠가 그거 구별하려고. 그렇게 쬐끔한 점인데 하얀 데다가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야. 그냥 시커먼 종이에다 그냥 다시 있으니까 뭐 자기가 괜찮은 줄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말할 수 길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죄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과 플러스 행위로 가는 종교 행위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구원을 못 받은 채 아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서고 이런 존경해 하면 그럼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99% 이상이니까 한국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그 김영준 목사가 그 두 가지 망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곽선희 목사를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곽선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게 자기한테 어필이 됐대요. 그럼 지옥 보내는 사람이 그 사람 곽선희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교회 다닐 때 소망교회? 소망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 죽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인터뷰에 그 신문에 난 게 사실이라고 그 사람 가리키면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나 내가 신문에 봤다고 인터뷰한 거. 그 김영준 목사가 있잖아. 그 사람이 존경하네, 각선이 목사. 그리고 둘 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교했죠. 제자에게. 그거는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주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이 곧 바칠 게 뭐 있어?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 뭘 갖다 바치겠어? 그게 지금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를 해가지고 구원론을 가리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자기가 뭘 바쳐야지 구원 받는 줄 알아. 여러분, 백만 불을 가져와봐, 받쳐봐. 여러분, 몸뚱아리 다 전체를 줘봐. 구원 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이 구원론 마저도.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조차. 제자의 길하고, 구원의 길하고, 옷 가리키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저, 선물로. 죄인이 탕자가 돌아와서, 자비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공짜로 선물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 그 다음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구별 못하니까 제자가 되는 길을 지금 구원이라 구원받는다고 다 가르치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진짜 훌륭한 목사 같거든요. 똑바로 살라고 설교하니까 그거 인프레스 안 되는 사람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먹혀 들어가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을 왜 저 목사는 팔짝팔짝 뛰면서 저렇게 난리인가? 왜 그러냐면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드려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똑바로 살 수 있어요?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성령님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똑바로 살지. 지금 이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것도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야. 보면 이름도 쟁쟁하고 학벌도 쟁쟁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쫙, 뭐, 곽선희 목사도 그렇고, 다, 뭐, 뭐 아주 뛰어난, 뭐, 똑똑한 사람들만, 뭐, 학벌 좋은 사람들만 그 교회에 나온 거야. 그게 왜 그런지 그런 설교하면 먹혀 들어가거든. 나도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랑 바닥이 와야지, 바닥인 걸 알아야지, 뭘 여러분이 드리겠어요? 여러분 드린 거 더러운 거 하나에 받지도 않아요. 그 쓰레기. 자, 여러분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의. 걸레와 같이 더러운 거. 걸레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내가 몸천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심플한 제자의 길하고 구원의 길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목사들이 다 적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자기의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봐야 돼.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면 그때야만이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과 행위를 하려고 든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론이 실질적으로 아주 쉬운데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지적해야 되니까. 구원은 어린이처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렵게도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비교해. 구원 받으려면 주님과 비교해. 주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자기의 의는 성경의 걸레 같아. 걸레, 더러운 걸레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만 해도 누가 이겼어? 나는 구원 받을 때 아주 그거 하나는 크게 했어요. 단지 정말 이게 진짜인가? 이 성경이 진짜인가? 거기에서 내가 헤맸다. 그죠? 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는 내가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렇지. 하나님 믿어 구원받아. 누구 믿어 구원받아? 근데 사람들이 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목사들 아주 훌륭한 인품 좋고 학벌 좋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다 구원론을 다 망가뜨리고 어렵게 철학적으로 만들어가 다 지어버리고 있으니까 구원이 다 막혀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죽어라고 종교 생활하는 지옥 가는 거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김영중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거는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깨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이라고 지옥 보내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알아요? 그 사람들 암만 학벌이 높고 인품이 좋아요. 그럴 때는 제가 팔짝팔짝 뛰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시편 72편 20절 나에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고난 에? 봐요. 나에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고난받은 게 많죠. 그 다음에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른 적 많아요. 특히 다윗 같은 다윗 왕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지 못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의 저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도 다윗보다는 못해요. 그것을 보여준 게 주님이나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가졌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게 되어주신 거라고. 아셨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 우리 영은 거듭나요. 그쵸? 영이 죽은 영이 예수로서 믿었을 때 영이 거듭나지만 본오게는 하지만 우리 육신은 본오게는 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본오게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 된 영광 된 몸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구속받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신은 죽는 거예요. 육신이 구속받았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병이 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주의 목사들이 착각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 맞고 우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치유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병이 안 난다. 그래갖고 자기가 병 나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간다. 그래서 성경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혼이 완전한 구속을 받고 영은 죽은 영은 다시 사는 거예요. 본옥에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몸을 죽은 몸으로 가져.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 육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병이 났는데 구원받는 사람 육신도 이 사람들은 안 난다 이래요. 예수 자녀는 병도 안 걸리고 근데 죽는다고 그러면서 에? 그래 왜 죽냐 이게 만약에 몸이 구속받았다면 왜 죽냐 이게 몸은 아직 구속 못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자, 이 몸의 구속, 즉 몸이 부활되는 사건이 여기서. 근데 여기 잘 보면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의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출처 이것이 땅의 깊은 곳에서 인간이 나온 거죠. 시편 139편 보세요. 주님이 인간을 지을 때, 아담을 지을 때 땅의 깊은 곳에서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으로 즉, 여러분의 한마디로 해서 저 해저 깊은 곳에서 그 흙으로 그냥 여기 이 땅덩 위에 있는 흙을 만든 게 아니라 땅의 깊은 부분에서 아담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꽤 놀랍죠? 그래서 그 진흙 중에 진흙이고 물과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물이 그게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흙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땅의 깊은 곳에서 가져 땅의 깊은 곳. 그래서 빨간 진흙 같은 어? 그런 아이. 자,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지금 인간을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눈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피만 한번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백혈구 지금 우리 백혈구 때문에 어? 백혈병 때문에 기도하죠. 박종호 목회자 네? 아들 때문에 기도하죠. 이런 모든 거 이게 정확 그 개수가 정확해야 되고 모든 게 네? 세포, 유전자, 염색체 뭐 그 인간이 어떻게 만드냐 그런 걸 보고도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있는 이건 완전 돌들이야 돌들 돌에서 그래서 걔네들 돌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몽케에서 몽케에서 꼬리가 없어지고 사람 딱 튀어나온 거야.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시편 139편에 나온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그쵸?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 주님께서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은 거예요.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자랑하나이다. 몸하고 틀려. 몸하고 틀려. 이 인간의 몸,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었다. 15절,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에 뭐해?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명이 지은 것같아. 하나님께서 연구소를 저 해저 끝에 놔두셔가지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묘해 인간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동물에서 나온 거 자기 조상의 몸 키고 그런 거. 하나님 얼마나 신경 쓴 건 줄 알아요? 인간을 만들 때 이 정도 신경 쓰셨다 이거야. 그래놓고 이러한 신경계만 한번 보라고요. 그쵸? 신경계만 보라고. 그 인간들이 그걸 보면서 연구하면서 의사고 과학자고 다 안 믿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그 절묘한 거를 누가 만들었겠어? 그냥 혼동 속에서 그냥 짠짠짠 하고 나오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그런 거
이걸 시계도 요구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요. 이게 정밀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1초 이거 굉장히 이게 딱딱 맞추는 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부속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딱 던졌는데 딱 이렇게 해서 딱 나타나겠어요? 얼마나 정밀하게 이걸 했겠, 만들었겠어요?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몇백 배, 몇억 배 정확한 인간의 몸을 그냥 에? 그냥 나왔어? 무식한 거죠. 쟤네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 유전자가 어쩌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무릎을 꿇어야지. 아, 정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조차하신 것. 이런 기묘한 거. 이건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다. 이건 누구도 만들 수 없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이렇게 굴복해야지. 똑똑한 사람이지. 이게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했네. 자 봐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즉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는데 다윗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아브라함 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듯이 아브라함 허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이게 지금 인간을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땅의 어느 부분에서 흙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들었냐. 그 사람들은 전혀 그냥 뭐. 자 다시 보세요. 시편 7편. 그래서 여기 20절 나의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즉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 났어요. 아담의 허리에서 났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그 당시에도 벌써 믿었어요.